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화학을 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이제 수학 공식들을 볼 거예요. 특히나 실기를 보신다던가 아니면은 필기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계산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지수를 봐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로그를 계산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계산기가 아니라 손으로 또 방정식을 풀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수학적인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필요한 내용들을 모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넓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은 반지름을 가지고 원의 넓이를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나와요? 네, 파이 r의 제곱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여러분은요, 지름을 보실 거예요. 지름을 우리가 d라고 하면은 이때는 원의 넓이를 4파이 d의 제곱으로 이제 계산을 하실 거예요.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왜? d가 얼마니까. 네, 반지름의 두 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의 넓이는 이렇게 구하고요. 그다음에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변의 길이가 전부 다 어떤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사각형은 네, 한 변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세요. 직사각형이라고 하면은 변의 길이가 다르죠. 그때도 역시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a 곱하기 b로 직사각형 넓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넓이, 사다리꼴,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볼게요. 사다리꼴 넓이는요, 자, 여기를 우리가 윗변, 요 밑을 밑변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제가 h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다가 높이를 곱해요. 그리고 그걸 2로 나눠주죠.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혹은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변 하나, 밑변이 있으면 한 변과 그 변에서 다른 꼭지점까지의 요 직각 상태에서 직각일 때의 그 거리가 뭐가 되냐면 높이가 돼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네,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시고 역시 곱하기 2 혹은 나누기 2를 해주시는 거예요. 곱하기 2분의 1 혹은 나누기 2. 이렇게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넓이, 여러분이 구하실 넓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 경우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나와요. 직각삼각형의 이제 빗변의 길이를 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면은 이렇게 한 변을 A라고 그러고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하고 이 빗변, 여기. 직각이 아닌 변을 우리가 빗변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제가 변의 길이를 C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자, 다른 변두 개를 제곱을 해서 더한 게 빗변의 제곱에 가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c의 제곱이랑 같더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빗변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직각이면 90도잖아요. 90도인 직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변이 어떻게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라 그러죠. 근데 직각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때는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한 변을 A라고 하면은 이등변이니까 요 나머지 변도 길이가 A예요. 그때 빗변 C의 길이는 역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적용이 돼요. A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제곱이 C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2A제곱이 C제곱 되기 때문에 이때 C는 얼마냐? 네, A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 변의 길이가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1대 루트 2가 돼요. 요때는 딱 정해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변이 3cm다 그러면은 요 빗변은요. 3 루트 2cm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넓이 그리고 직각삼각형 빗변의 길이 봤고요. 요번에는 이제 지수 공식 볼게요. 자, 여러분 지수라던가 로그는 정말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지수 공식 첫 번째 a의 마이너스 x는 ax분의 1과 같다. 자, 볼게요. 2의 마이너스 3승은요. 2의 3승분의 1과 똑같아요. 2의 마이너스 1승은요. 2분의 1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지수에서 마이너스라는 거는 요 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10의 마이너스 2승은 뭘까요? 네. 10의 2승분의 1과 같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a의 x의 y승이 ax, 지수끼리 곱한 거랑 같다. 그러면은 2의 3 곱하기 얼마? 4.
한 거는 2의 3승에 4승 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 있으면 요거는 지수끼리 어떻게 해준다? 곱해준다. 요번에는요, 자, AX랑 똑같이, 밑이 똑같아요. 둘 다 밑은 A인데 위에 지수가 하나는 X고 하나는 Y끼리 곱해준다. 자, 2의 3승 곱하기 2의 4승. 그러면 아까는요, 요게 곱하기였잖아요. 지수끼리. 요번에는 지수끼리 더하기가 돼요. 밑이 같은데 여기 전체 숫자를 곱해주면은 더하기가 돼서 2의 7승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요, AX승 나누기 AY예요. 자, 이때 나누기 혹은 분수꼴이란 얘기는 지수에서는 빼기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2의 3승, 여기는 2의 2승 있다고 볼게요. 요거는 밑이 지금 2로 똑같죠. 그러면은 밑은 똑같고 3. 이 분의 1이라는 거, 요게 의미하는 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숫자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얼마다? 2가 되죠. 2의 1승이니까 2가 돼요. 1은 보통 생략하니까. 자, 그리고 5번 볼게요. 자, 5번에는요, 밑이 달라요. 하나는 A고 하나는 B인데 뭐가 똑같아요? 네, 위에 지수가 같아요. 요때는요, 밑끼리 어떻게? 지수가 같을 때는 밑끼리 여기 A, B분의 A로 해주시고 지수를 같이 쓸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의 2승, 그 다음에 4의 2승. 자, 그럼 지수가 지금 2로 똑같죠? 그럼 어떻게 얘는 4분의 3승의 전체의 2승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수 공식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문자로 나올 때도 있고 혹은 숫자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면 돼요.